정말 천천히 돌아보고 있네. 뭐, 쫓아낼 사람도 없는걸. 그래도 마침내 내 시간을 좀 갖게 됐는걸. 그치?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저 밖은 완전 딴 세상이라걸. 갈 준비는 됐어? 잠깐만. 해파리 중독은 실컷 즐기고 왔어? 중독된 거 아니야. 구경은 잘했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그런데 되게 휑하긴 하다. 비행기 그리고 싶어? 뭐, 누가 여기서 그걸 볼 것 같진 않으니. 자빵이 나비였네? 설마. 저기. 아, 역시. 이런. 공항 폐쇄 공지.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지. 설명, 문 닫은 공항은 입수했다. 소피 아니야, 이거? 소피인가? 언제나 그 그림을 좋아했잖아. 그렇지? 아니, 베리일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 아니, 대부자노! 아니! 진짜! 보스! 뭐야, 갑자기 바뀌는 거지. 보스! 언제나 그 그림을 좋아했잖아. 자네를 위해 남기더라고 해뒀어. 이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라도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보스. 젊은이, 자네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왔네. 정직하게 존경받을 이만큼 했지. 그리고 깜빡할 뻔했는데,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비행기가 하루 후에로 옮겨질 거네. 그 전에 마지막으로 비행하고 싶다면 해도 좋네. 그렇다면 나가봐야겠죠? 아니, 이게 뜬금없게 보스가 나오잖아. 보스! 아템 마디아! 잠겼어. 그래서 폐생 다 잠글만 하지 뭐. 잠겼어. 예, 저 사람 보라보라 쓰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입구로 나간다거나. 그런 건가? 소파로 간다. 저기 휴게실로 간다거나. 좀 둘러보겠습니다. 오, 싹 비었잖아. 야, 텅 비었다 진짜. 그렇게 사람으로 꽉 차 있었는데. 얍. 여깄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뭐야? 여기 공항이 폐쇄되었으니까 묻는 말이지. 물론. 사실 화물 운송용 비행기에 조종사로 구직 신청해둔 게 있어. 저번에 면접 봤는데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비행시간 경력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그 발코니에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내게 필요했던 용기를 줘서 고마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잖아,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그 여자분과는 어떻게 대화? 소피아? 뭐 대화 좀 나눴어. 그리고? 모르겠어. 조만간 데이트 신청할까 생각 중이긴 해. 하지만 알잖아, 나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준비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글쎄, 그런 거에 내가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언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더욱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옷도 좀 잘 입고 미리 다 이제 계획 같은 것도 좀 짜놓고. 아, 그래 그래, 아직 노력 중이라고. 아직 말하다 말았는데. 있잖아, 우리 예전만큼 얘기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떤 때는 내가 여기 있어도 넌 네 할 일을 하고 있잖아. 알고 있어. 미안, 요즘 너무 바빴어. 그래도 그건 좋은 거잖아. 내가 보기엔 너 이제 많이 안정된 것 같아. 나는 저기 보스가 이번에 내어준 비행기 타러 갈 거지. 베리시말로는 우리가 자주 갔었던 언덕 근처에 평범한 초원이 있다던데, 맞지? 거기에 착륙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같이 갈 거지? 그래 그래. 설명, 사이가 멀어짐을 입수했다. 하고 싶다는 아주 간단한 소원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참 기묘하네. 콜린 씨가 세부 사항에 대해 애매하게 한와 쉽지 않아졌어. 봐봐, 봐봐, 내게 좋은 생각도 하려 왔는데. 유생 매직을 입수했다. 응? 잠깐만. 됐다, 이제 돈 받으러 가자. 이 멍청이, 그딴 식으로 미소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잖아. 슛슛. 입술은 빨갛게, 검은색 말고. 아이씨, 그 동조를 하네. 응, 그쪽? 잘한다, 이제는 무슨 사랑에 빠진 조커처럼 생겼네. 우리가 갈 수 있는 기억은 거의 다 확인한 것 같은데,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곧 기억의 중심이 나올 것 같아. 좋아, 거기서 콜린 씨가 원한 것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기이사께 뜬금없이더라고. 조커슈타인이라네. 너도 사케라고 불러줘? 술이라 불러줘? 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네. 페이잖아, 딱 봐도. 매번 등장하는 이유가 있지. 콜린 씨는 어느새 짝사랑을 잊지 못해서 어쩌면이라는 생각에 우리에게 의뢰한 거라고. 페이를 보고 싶어하지만 자기 신유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지. 우리 도움 없이는 그 애를 찾을 수 없었던 슬프디 슬픈 한 남자의 완벽한 방정식이었군. 그래서 페이를 제거하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도계자. 그럼 그러면 네가 전문가지. 어쨌든 무슨 일이 나든지 무언가 바꿔야 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페이라고. 컬린 씨 본인이 자기 가족까지 바꾸는 일들은 피해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기억들 속에서 페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일한 존재고 말이야. 맞는 말이네. 저 여자부터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 되겠네. 하지만 아직 뭔가 남았어. 어? 저기요? 저기요! 누구? 응? 설마? 나왔어! 록시 여기 왔다고! 아씨 있지. 저기요! 아 그쪽 상황은 어때? 아, 잘 돌아오고 있지, 물론! 넌 오늘 하루 괜찮았어? 서류들은 가져온 거야?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오래. 타이밍 보소. 서류야, 잘 챙겨왔지. 로또 내렸어! 예? 뭐! 아이, 그 녀석 꼴도 보기 싫은데! 야, 임마, 다 들린다. 롭, 안녕? 그려. 어쨌든 얼른 나와서 서류 작업할래? 와, 키리사케 인사. 씨. 쟤도 기만했던 건데, 이때까지. 걔 같은 거. 완전 잊고 있었다. 그렇게요. 록시 오고 있었구나. 우린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서류 관련 일은 대신 해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닐, 물어볼 게 있는데. 기계 말인데 내가 뭘 본... 지금 나간다! 서류들 준비해둬! 저기 잠깐 뭐라고? 나 너 규정을 알잖아. 해봐. 콜린 씨는 지금 우리 환자분이야. 우리 지금 서류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 그런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었잖아. 그리고 본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해봐. 우리라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딴 건 것 같아, 이유가. 네가 언제 규정을 지켰다고. 아무튼 내가 갔다 올 동안 마지막 기억 링크를 찾아줘. 알겠지?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다음 기억으로 이동하기 전에 날 불러줘.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기! 우린 어느 쪽 시점? 모르겠고. 제2장! 이제 2장이야?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 아, 근데 왜 하필 저게 폰트 굴림체냐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유지 보수 부서가 하나같이 명청이라 기계를 네가 직접 다 분해했다는 거야? 이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회사 업무 절차에 따랐으면 절대 제때 정비가 안 됐을 거야. 이 서류 작업처럼 말이지. 세상에, 방금 깨달았는데 너 말하면서 쓰고 있구나. 대단하다. 나 때문에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안해. 있잖아, 가끔은 나조차도 네가 비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심각한 거야. 해서 말인데 널 보니까 이번 환자 기억 중 누군가가 생각난다. 그 여자도 괴짜인데다가 오만대를 추시고 다니거든. 그래? 만났으면 내 맘에 쏙 들었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 여자한테 할 일 생각하니 좀 찝찝해지는걸. 여하튼 휘릭!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럭스, 서류들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콜린씨 확인하러 가야겠거든. 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도망가시려고?
네가 에바랑 로븐 속였어도 동료 기술자인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까 빠르게 점검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안정화 장치만 제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기계, 심지어는 공식적인 지그민트 장비도 아니지, 그치? 왜냐하면 네 사무실에 등록된 기계가 있는 걸 봐버렸으니까.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내고 말 거야. 롬! 상황은 어때? 괜찮아. 지금 막 이사랑 이야기 나누곤 참... 뭐냐, 이 살벌한 분위기는. 아, 롬. 아, 또 야단 떠는 것 좀 봐. 아니, 난 확실히 냉정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뭘 하려다 돌아가지요? 들이 지금 막 콜린 씨 확인하러 갈 참이었거든? 그래, 난 콜린 씨를 확인하러 가야겠어. 아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이봐, 아까 말인데. 그런데 써, 환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주 잘 되고 있지. 시간선 전체 기억을 거의 다 풀어놨다고. 이 신호만 보내면 짠! 하고 임무 완료인 거지. 일 잘 풀려가고 있는 듯하군. 당연한 소리를. 근데 이봐, 아까 일어난 일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너 꼴도 보기 싫다고 했을 때 네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 뿐이야. 아, 그래, 어서 가. 닐, 너 코트 무지 반짝거린다. 혹시 드라이 막혔어? 어떻게 그렇게 눈가 하나 깜짝 안 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냐? 아, 미안. 그러니까 네 기계 말인데. 아, 드라이 맡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아, 말 바꾸는 거 보소. 저. 도돌이 키재기 같은데. 이게 뭐야? 응? 아, 사진. 아. 일평생의 기억을 둘러봤는데, 그런데 이런 좋은 기억은 거의 못 봤어. 설명 사진 앨범이 있었다. 왜일까? 책이 한 번인지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응. 어? 오, 마침 딱 계시잖아. 어? 소피아! 일찍 나오셨군요. 몇 가지 처리할 일들이 생겨서요. 금방 돌아갈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어? 아... 언급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애매한 선택인데 이거?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요구사항으로는 언급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의뢰인이 말하기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나? 와, 이거... 아,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이건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게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선택지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콜린이 한 말을 생각하면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너무 어려워. 근데 소피아도 알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 상대도 소중한 사람, 상대도 배우자인데,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도 애매하고, 이걸 또 알면 또 말하면...
말하면 또 이제 요구 그 클라이언트의 그 요구사항을 무시해버린 거기도 하니까 이거를 아니오를 하자고요? 아니오로 갈까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서 후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몰라요 이게 후자가 어떤 건지 뭐 예로 할까요? 아니오로 할까요? 이렇게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근데 고민돼 어려워. 나도 고민되네 이거는. 기억에 대해 말하면 소피아 상처 입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일단 고객의 요구사항을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자가 걸렸니? 옷걸이에 납작 빵모자가 걸려있다. 단발 엔진 비행기가 날고 있는 모습의 빛바랜 그림이다. 날고 바람 빠진 축구공. 저기 잠시만요. 우와츠 박사님 맞으시죠? 거기서 본 기억들이 기밀이라는 건 알지만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콜린이 이 책을 이 상태로 여기에 뒀는지. 아니요, 사실 분위기 엿주고 싶었습니다. 그이가 이 책과 오랜 시간을 지내왔지만 계속 낯장을 갈아끼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젠 백지로만 가득 채워져 있네요. 혹시 절 위에 그이가 남긴 게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그게 답니다. 명심하죠. 오히려 아니오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려운 선택지는 처음이에요. 저도요. 대신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아 심지어 밤이야 이제. 어둑어둑하다. 시간이 그럼 많이 안 남았겠네. 한숨 돌리시게요. 그것보다는 서류 작업 때문에요. 상태 어떤가요? 콜린 씨는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꽤나 난리법석인가 봅니다. 난리법석이요? 무슨 뜻입니까? 뇌 활동량만인데요. 약물 투여된 환자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콜린 씨를 과하게 자극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하지만 다른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딱히 뭘 달리한 것이 없는걸요? 일단 나타난 대로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그저 알아두시라고 말한 겁니다. 전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저기요, 혹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죠. 따라하세요. 애씨, 애기 때 떠오른다. 되게 귀여운데. 무슨 일이시죠? 그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궁금해서요. 기밀이라는 건 아시죠? 그쵸? 네, 그래도 이런 가정을 겪게 되는 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반대하는 입장이셨고 저도 크게 공감하는 건 아니어서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지게 되신다는 게, 그러니 무엇을 그리고 왜 원하셨는지를 아는 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 부디 알려주시겠습니까? 야, 또 주네 이거를. 왜 그래?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전자도 전자래. 말 좀 쉽게 쓸게요 그냥. 앞에서도 제가 지킨다 했으니까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선 선택 중에 계속 지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봐요, 저도
따버리고 싶긴 하지만 회사에 묶인 몸인지라 회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네, 이해합니다. 저기 일 말씀이 도움이 된다면 아버님께서는 진심으로 새 인생의 아드님과 어머님이 같이 있길 바랬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 같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제 딱 따라와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또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상태로 내 말 듣지 못할 거야. 기계를 이용해야 돼. 다시 말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죠. 에바의 상태부터 확인해야겠다. 어디요? 된 거 아니었어? 확인을 해야죠. 아 이렇게 기계를? 아 이렇게 되구나. 응. 영역 상태 확인. 외부 내신경 영역에서 한 명. 오퍼레이터 프로필들. 에바 로잘린 박사. 응. 자 연결. 아 예빠 내 말 들려? 네? 아 거기 어때? 마지막 기억 링크를 찾는 중이야. 아직도? 하나 찾는 거 아니었나? 그래 그게 나도 모르겠어. 온갖 곳을 다 찾아봤는데 스캔상에는 여기 어딘가에 하나 더 있다니까 찾아낼 거야. 서류 작업은 끝? 아 그게 말이지. 어? 아 진짜 내 약이 어디 갔지? 약? 닐 약을 찾아 또 두고 왔나? 어이 여보세요? 미안 아직 서류 작업 안 끝났어. 아휴 서류 채워넣는 작업을 그렇게 질질 끌고 있냐?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다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알았어 얼른 하라고. 약? 잘 갔다 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무슨 약? 너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니? 그니까